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뿌리라는 사실이 김만배의 육성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김만배 녹취록을 신봉해온 국민의힘이 돌연 태도를 바꿔 못 믿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김만배 남욱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의 대화, 발언,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며 주장해왔습니다. 누가 봐도 성남시 방침을 가리키는 공판 발언마저 이재명 지침으로 왜곡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 말은 못 믿겠다니요. 자신들한테 유리해 보이면 왜곡에 왜곡을 해서라도 가져다 쓰고 불리해 보이면 갑자기 모른 채 합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김만배의 말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구차해지는 변명이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날마다 쌓이는 억지와 궤변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뿌리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일 뿐입니다.